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어서 오세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잔치에 오세요. 성실하게 열심히 번 돈과 싱싱한 재료로 음식을 차렸답니다. 어서 오셔서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정말 먹음직하군요. 향기도 좋네요. 이렇게 좋은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지혜의 여인 집에서 베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무척 즐거워 보여. 그러게, 음식들도 풍성하고 지혜의 여인은 참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자, 오세요, 오세요. 여기 맛있는 음식을 맛보러 오세요. 여기 아무 수고 없이 도둑질한 물과 주인 몰래 가져온 떡도 있답니다. 어머어머, 뭐래? 아무런 수고 없이 도둑질한 물과 주인 몰래 훔쳐먹는 떡이라니. 그러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게 더 맛있는 법이에요. 어서 먹어봐요. 아, 배가 고파서 먹고 싶긴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훔친 음식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초대한다고 가는 사람들도 생각이 짧다. 그러게. 근데 살다 보면 미련한 여인의 집에 초대한다고 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미련한 것을 택할 때도 있어. 맞아. 사실 당장 좋아 보이고 너무 힘드니까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긴 하더라. 아,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지. 그 방법 바로 성경 안에 있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말이구나. 빙고! 그래, 맞아. 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지킬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아마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저기 지혜의 길로 가자. 좀 멀고 좁은데다 오르막이라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여기 가깝고 쉬운 길로 가면 어때? 조금 길이 멀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조심조심 열심히 가보자. 그래, 알았어. 힘은 들겠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 잘 생각했어. 저기 친구야, 안녕. 너도 같이 지혜의 길로 가자.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야. 우리랑 같이 가자. 지혜의 길? 꼬불꼬불 멀고 험하기만 한데 거길 가자고? 너희나 가! 살짝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멀고 먼 길을 왜 가니? 하하하, 웃겨! 자,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한 저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왠지 저 쉬운 길을 택한 친구에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결론은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지.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뻐하셔서 명철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그럼 미련의 길을 택한 사람은? 겉보기엔 편하고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더더 어리석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죽음? 무서워. 어때?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확실해졌지? 응, 매우 매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우리 약속 하나 할까?
우리 마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좋아, 약속!